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이번 문제는 라이브러리로 협업하기입니다. 저희가 함수를 배울 때 라이브러리라는 녀석을 다루어 봤었고요. 이게 뭔지 한번 살펴봤었고 실제로 라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도 해봤고요. 그것을 스태틱 라이브러리로 만드는 것까지 한번 강의에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준비해 봤고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라이브를 만들어서 친구들과 협업하는 방법을 처음에 볼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그래서 문제 설명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라이브러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어떤 라이브러리냐? 나를 소개하는 라이브러리를 만드시면 되고요. 이게 완성이 되면 그 라이브러리를 팀원들과 교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교환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교환이 완료가 되면은 세 번째로는 팀원들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팀원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친구들과 교환한 라이브러리를 결합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게 됩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각 스텝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 해야 될 것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야겠죠. 나를 소개하는 라이브를 만드는 게 1번입니다.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 이름은 땡땡 언더바 인포라고 해볼게요. 자, 땡땡은 본인의 이니셜을 넣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김덕수니까 DS 언더바 인포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렇게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나중에 친구에게 전달하게 될 텐데요. 전달할 파일은 땡땡 언더바 인포.h 헤더 파일이죠. 땡땡 언더바 인포.lib 스태틱 라이브러리 파일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걸좀 복습을 해보면, 헤더 파일은 함수 선언이 들어있는 파일이었죠. 여기 함수 선언, function declaration을 넣음으로써 이걸 전달하면은, 아, 이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법을 전달할 수 있게 되죠. 자, 이 라이브러리를 받은 사람도 이 헤더 파일을 보고 얘가 어떤 함수를 제공하는가와 사용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스태틱 라이브러리 언더바 lib 파일은 여러분 실제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구현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했죠. 소스 코드와 다르게 오브젝트 파일로 이제 돼 있는 것을 기계로 번역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 라이브를 구현한 내용이 스태틱 라이브러리로 언더바 dot lib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함수를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전달할 때그 라이브러리에 필수로 제공해야 되는 함수는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협업을 하면 약속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우리 인풋과 아웃풋을 약속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약속을 해놓으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5개의 함수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땡땡 언더바 인풋은 다음과 같이 5개의 이 라이브러리는 다음과 같이 5개의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름만 봐도 와 닿을 거예요. name 땡땡 언더바 name 이라는 함수는 본인의 이름을 출력해 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print f 해서 뭐내 이름 넣고 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죠. 함수로 만들면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은, 자, 여기 습관적으로 보통 우리가 슬러시 언더바에서 new 라인을 넣어주는데, 자, 이렇게 되면 친구가 다루기가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얘는 제거를 해주세요. new 라인은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앞에는 우리가 프리픽스로, 예, 이니셜을 다 넣어주겠습니다. 이니셜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단순 출력만 하면 되니까 땡땡 언더바 네임은 인풋과 아웃풋 반환값이 없습니다. 인자와 반환값이 없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땡땡 언더바 홈타운 이름에서 감이 오시죠? 본인의 고향을 출력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뉴 라인은 넣지 말아 주시고요. 인자와 리턴 밸류는 없습니다. 보이드 타입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땡땡 언더바 에이지 나이를 알려주는 건데 얘는 출력하는 게 아니라 반환을 할게요. 자, 그래서 본인의 나이를 인티저 타입으로 반환해 주면 됩니다.
return 기억나시죠? return을 해주시면 되고요. 인자는 받지 않아도 되겠죠. 자, 네 번째는 땡땡 언더바 스튜던트 아이디입니다. 학번을 알려주는 건데 그냥 다 알려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 자리씩만 알려줄게요. 그래서 이 함수에 인자는 n, n번째 자리를 나타낸 n이 들어가고요. 그 반환값은 n번째 자리에 내 학번의 번호를, 숫자를 반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학번이 2020134라면 그리고 이 함수에 사용을 할 때 여기다 만약 3을 넣어준다면 n이 3이라면 2를 반환해주면 될 거고요. 만약에 n이 8이라면 4를 반환해주면 되겠죠. 자, 땡땡 언더바 스튜던트 아이디는 n을 입력받아서 본인 학번의 n번째 자리를 반환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은 땡땡 언더바 메시지라는 함수고요. 인자와 리턴 밸류는 없고요. 여기는 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일 수도 있고 좀 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은 마지막에 뉴라인을 넣는 것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다루기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땡땡 언더바 인포라는 라이브러리가 제공해야 될 함수는 다음 다섯 개입니다. 플러스 나는 뭘 더 제공하고 싶다 하면 알파를 제공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되면요.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으로는 라이브러리를 서로 교환하시면 되겠죠. 팀원들과 교환하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교환에 들어갈 파일은 땡땡 언더바 info.h 헤더 파일, 땡땡 언더바 info.lib 스태틱 라이브러리 파일 두 개를 교환하시면 됩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소스 코드는 교환하면 안 됩니다. 전달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c나 .cpp 실제로 함수가 구현되어 있는 내용은 전달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두 개 파일만 전달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모든 팀원들과 라이브러리를 교환했다면 이제 팀원들에게 받은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팀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게 마지막 스텝입니다. 자, 소개 방법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개성을 마음껏 뽐내주세요. 그래서 각 팀에서 본인의 팀을 가장 멋지게 소개한 한 분께는 보너스 점수를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필수로 출력해야 될 항목은 있어요. 필수로 팀원의 이름과 나이, 학번은 반드시 출력해야 된다는 거. 뭐 어디에 어떻게 출력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이 정보는 화면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항목이죠. 팀원 정보를 출력하거나 얻어올 때는 반드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펑션, 콜을 통해서 정보를 출력하거나 얻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됩니다. 내가 친구의 이름을 안다고 여기다가 직접 친구의 이름을 입력하는 이런 행위는 안 된다는 뜻이고 반드시 친구에게 전달받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출력하거나 얻어와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는 분은 과제를 안 한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과제 스텝 1, 2, 3를 설명드렸고요. 자, 스텝 2가 완성이 돼야 친구들이 스텝 3를 할 수 있을 테니까 팀원들과 교환 일정까지 잘 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면요. 자, 스태틱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내용은 저희 2강의 이 라이브러리, 네 번째 영상 라이브러리에 저희가 작성을 알려드렸었고요. 이 링크를 있으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빌드할 때 이게 나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친구들과 교환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플랫폼과 컨피규레이션을 통일하셔야지 이것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때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은 뭐냐면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 보면은 여기 이 부분에 x86 또는 x64라는 게 선택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얘는 32비트 프로그램이고요. 얘는 64비트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뭘 사용하시는지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 팀원들과 약속, 난 우리 이걸로 하자 하면은 하나로 약속을 해서 통일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컨피규레이션은 색을 좀 바꾸면 이 부분에 디버그 또는 릴리즈라고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컨피그레이션을 하나를 선택, 우리는 뭐 디버그로 하자. 그러면은 모든 팀원이 디버그로 이렇게 약속을 해서 통일을 해야 여러분들이 만든 라이브러리를 서로 교환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 내용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혹시 맥이나 리눅스 사용자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경우에는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팀원에게 빌드를 부탁하시는 걸 하셔서 이제 서로 팀원들이 서로 통일된 작업을 할수 있게 협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문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서로 협업하는 것에 대해 좀 배우기를 한번 희망해 봅니다. 예, 그러면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